고소하고 바삭한 이 치킨 안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카메라 출동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 대표 영양간식 치킨. 그러나 시커먼 기름으로 치킨을 튀기는 일부 업체들도 있습니다. 기름 중요한데. 기름에 수명을 늘린다는 새하얀 가루를 넣자 검은 기름이 순식간에 투명해지는 거짓말 같은 상황. 어머. 사람들의 눈과 입을 속인 고소한 치킨의 숨겨진 진실. 카메라 출동해서 취재했습니다. 국민간식 치킨. 뭐니 뭐니 해도 치킨의 매력은 바삭한 튀김옷인데요. 무심코 먹어왔던 치킨 속 기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튀김 기름의 위생 상태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잦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치킨 전문점에서는 얼마나 자주 기름을 교체하고 있는 걸까요?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기름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황 봐가지고 한 60, 한 60이 아니고 또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다면 다른 업체는 어떨까? 기름? 네,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갈 때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비교적 기름 교체 주기가 짧다는 업체들. 하지만 얼핏 보아도 지저분해 보이는 주방. 곳곳에 얼룩져 있는 기름때는 물론 검은 빛깔의 튀김 기름은 주방의 위생 상태를 의심케 했는데요. 기름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기준인 상가.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기름의 상가는 얼마나 될까요? 기름 산패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검사해봐도 될까요? 제가 영업을 하니까 장사라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 상가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기름이요? 네. 곤란하세요? 상가 측정을 꺼리는 업체들. 그래서 제작진이 기름 수거에 직접 나섰습니다. 수거하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기름을 무작위로 수거했는데요. 음식을 튀겼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어두운 빛깔의 기름. 그 외에도 세 곳의 업체에서 추가로 기름을 수거했습니다. 깨끗한 기름은 상가 측정지가 파랗게 유지됐는데요. 수거한 네 개의 기름은 어떨까요? 가열한 기름에 상가 측정지를 담가봤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4개 중 2개가 사용 불가능한 폐유 수준. 취재 중 알게 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폐기해야 할 기름을 정제해서 쓰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정제를 해요? 정제기가 있어요. 집어넣고 밸브 엮고 쫙 빼낸 다음에 이제 정제기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 두 장 끼워놓고 기름 받아서 정제해갖고 그 물을 다시 보면 깨끗해요. 지금 거기다가 저기다가 무슨 약품 넣으면은 네, 조화가 돼요. 정제에 사용된다는 물질은 식품 첨가물 주산 마그네슘. 주산 마그네슘 유통업체를 찾아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색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티가 안 나겠죠? 티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았을 때. 기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홍보 문구. 3일 쓰시면요, 이거를 썼을 때 5일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요. 아낄 수 있는 기름의 양은 엄청났는데요. 이게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이게요? 네, 많이 가져요. 써도 상관없죠? 저도 처음 쓰는 거라서 써도 상관없고요. 더 좋다고요? 그래요? 정제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관계자. 근데 무슨 성분이길래? 마그네슘 한 봉 모두 넣었습니다. 넣는 거잖아요. 지저분해 적어주시는 거예요. 지저분해 보이는데. 정제 방법은 예상외로 간단했는데요. 사실 목 건지는.